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구미 경주에 이어 포항에도 전시 컨벤션 센터가 생깁니다. 영일대가 한눈에 보이는 바닷가에 들어설 포엑스는 경북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회의, 전시, 박람회는 이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첫삽을 뜬 포엑스 기공식의 의미를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준비 끝에 포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포엑스가 마침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타당성 조사와 지방 재정 투자 심사 통과, 건축 설계 등 꼼꼼한 준비를 거쳤습니다. 포엑스는 포항시 장성동 옛 미군부대 부지 2만 6천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2천 명 수용이 가능한 컨벤션 홀과 전시장, 11개의 중소 회의실, 시민 휴식 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국비 270억, 도비 210억, 시비 1,686억 원 등 총 2,166억 원을 들여 2026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국제 행사가 많이 열리는 연 150회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음향 시설, 디자인, 조명, 모든 시민들까지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건설될 계획이며, 경북에는 구미와 경주에 전시 컨벤션이 있지만 대부분 적자 운영입니다. 그럼에도 포항시가 이보다 규모가 큰 전시 컨벤션을 짓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 지역 기업과 대학, R&D 기관에서 연간 200회가 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시설이 없어 외지에서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항시도 당분간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6, 7년 후에는 적극적인 전시회, 박람회 유치로 마이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엑스가 완공이 되면은 우리가 국제 복합 무역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주변 일대가 해양 스포츠라든지 레저라든지 각종 관광 요소와 함께 발전을 시켜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포항시는 포엑스 1단계가 완공되면 레저 숙박시설, 상업시설을 갖춘 2단계 증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